마이크 대신 메밀 전병을 손에 들고 춤추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 뭘까요? 업로드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주 핫한 이 뮤직 비디오. 6명의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. 강원도 영월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꽁트와 안무가 섞인 이 영상의 감독님 바로 영월군 남면사무소 고희영 주무관인데요. 메인 가수 역할을 하는 이 남자 영월군 공보팀 최도단 주무관입니다. 그리고 6명의 백댄서들도 모두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래요. 잠깐 공무원이 왜 거기서 나와? 싶은데요. 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 제작한 커버 댄스라고 해요. 공무원분들의 칼 군무, 일과 시간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연습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합니다. 사실 영월군 공무원들의 피땀 눈물이 녹아들어간 뮤직비디오 처음이 아닌데요. 지난해 말 서부시장 홍보를 위해 한 잔의 뮤직비디오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. 서부시장 앞에서 진짜 찐텐으로 춤추시는 이분들 회식 분위기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네요. 나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통계청에서 한국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하루 중 개인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, 바로 먹고 자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데요. 총 11시간 34분을 사용한대요. 이 중에서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, 5년 전과 비교하면 13분 늘었습니다. 일이나 가사 노동, 학습 등에 쓰는 의무 시간은 7시간 38분이었어요. 5년 전보다는 19분 줄어들었죠. 아무래도 주 52시간제 영향으로 일하는 시간 대신 자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이 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누굴 만나거나 취미활동을 즐기는 여가시간 빠질 수 없죠. 여가시간은 5년 전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요. 올해도 미디어 이용에 쓰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. 평일에 부족했던 잠 휴일에 몰아서 자는 분들 많죠. 역시나 10대에서 40대는 휴일에 9시간 이상을 수면에 할애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나이? 고등학생이라는 말 있잖아요. 역시 공부하는 시간도 고등학생이 6시간 44분으로 제일 많았고요. 그 뒤로는 중학생, 초등학생, 대학생 순이었어요. 24시간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절반을 훌쩍 넘었는데요. 만약에 하루에 딱 한 시간이 더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시겠어요? 여러분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왔죠? 이번 주 내내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. 비 피해 꼭꼭 조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. 린 내일 봐요. 안녕!